네, 오늘은 아우디 A8 D4 국산 12.3인치 모니터 교체 시공할 건데요. 글러브박스 내려보니까 기존에 아이머큐리 구형 셋탑 내비게이션이 시공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구형 관련되어 있는 배선 다 깔끔하게 탈거하고 새로운 배선을 매립, 교체, 설치할 겁니다. 작업 진행해 볼게요. 아우디 A8 D4 국산 12.3인치 작업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기존에 구형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일단 그 배선부터 좀 탈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배선들 다 정리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탈거하겠습니다. 시계 탈거하고 좌우 부품 탈거해서 모니터 빼야 돼요. 아우디 A8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있어요. 구형 내비게이션 작업되어 있는 차량이라 조심조심 탈거합니다. 아우디 A8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했어요. 나머지 배선들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안에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게 있어서 향후 AS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문제가 발생되면 확인해야 될 곳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새로 작업할게요.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내비게이션 관련 배선들 싹 다 걷을 거예요. 그래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려도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네, 순정 모니터 브라켓은 다시 조립이 돼야 돼요. 커스텀으로 커팅하고 국산 12.3인치 모니터가 고정됩니다. 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모니터 탈거했죠? A8 D4 순정 모니터입니다. 순정 모니터. 구형 내비게이션 관련된 배선들도 전부 탈거가 되고 있고요. 아우디 A8 D4는 기성품 마감재를 그냥 조립할 수 없는 차예요. 그러니까 전용 마감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우디 A6, A7 국산 12.3인치 브라켓을 커스텀으로 현장에서 잘 커팅해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약된 작업을 위해서 어저께 9시 반에 취침,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가볍게 운동하고 베스트 컨디션으로 출근했어요. 잘 자르려고요. 지금 완벽하게 잘 잘랐고요. 나머지 배선도 꼼꼼하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우디 A8 모니터 핀배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핀 보이는 쪽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전원 플러스예요. 네, 하나하나 배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아름답게 테이핑된 배선들이 차량에 멋있게 매립되고 있어요. 브라켓 조립하고 오디오 조립하고 나머지 순서로 모니터까지 조립해 볼게요. 자, 모니터 브라켓 구경해 볼까요? 지금 오늘 만든, 커스텀으로 만든 브라켓입니다. 탈거했던 부품들 이제 하나하나 조립할 거고요. 잭 탈거하기 전에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저기, 여기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조립해 볼게요. 네, 탈거했던 부품들 다시 조립하고 있어요. 양쪽 부품 조립하고 모니터 조립해서 테스트해 볼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일단은 모니터가 완벽하게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온 거예요. 자, 나머지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국산 12.3인치 MV700은
순정화면도 동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굳이 뭐 같이 안 써도 됩니다. 그럴 때는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많이 쓰시는 분들, 라디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고 어플을 이용해서 랩이나 음악, 유튜브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풀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요. 이 버튼 보이죠? 11시 방향 버튼을 7초간 누르면 이게 1번이고요. 1, 2, 3, 4, 5입니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3번이고요.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번 지나서 5번이 풀 화면. 다시 한번 누를게요. 11시 방향입니다. 여기. 네, 이러면 풀 화면이에요. 네, 지금 리모컨으로 뭐 세팅하냐면요. 내비는 MV700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차는 어라운드 뷰 옵션이 있기 때문에 리어 카메라 OEM, 그 다음에 OEM 프론트 카메라 9초 세팅 해놨습니다. 자, 깔끔하게 전체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우디 A8 국산 12.3인치 시공하고 있어요. 지금 별도 라우터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했습니다. 내비나 백버튼 누르면 순정에서 MV700 화면으로 전환되고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버튼 누르면 다시 빠져나오고 백버튼 누르면 3초간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거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그레이드 끝나면 설명드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이 아주 잘 끝났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이게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예, GPS는 순정 안테나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국산 12.3인치는 순정 어라운드 뷰 사용시 후방 파키나 드라이브 가면 전방 카메라를 원하는 초만큼 세팅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9초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9초 후에 MV700 화면으로 전환돼요. 네, 오늘 인터넷은 별도 라우터 이용해서 연결했고요. 필요한 어플들 다 설치했습니다. 인터넷 연결된 거 확인해요. 여기 볼터치는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깨워집니다. 눌러서 내장 스피커를 온, 오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확인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플 두 가지, 박스 두 개, 먼저 사용할 어플을 드래그, 회색 박스가 반 차면 나머지. 국산은 이런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디 A8 D4 커스텀으로 고정하는 국산 12.3인치 MV700 시공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약된 작업을 위해서 전날 9시 반에 취침,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전 1시간 운동 후 베스트 컨디션으로 작업하고 있는 월세 없는 곳에서 직원 없이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